올라 깨달 꼬미꼬미다. 저는 스페인어로 이것저것 하는 한량 입죠. 스페인 현지 시각으로 19년 2월 9일에 라리가 지로나 대 우예스카 경기가 있었습니다. 5연패 늪에 빠져있는 지로나가 홈으로 리그 꼴찌인 우예스카를 불러들임으로써 어떤 그 반등의 기회를 엿봤는데 전반전을 0대2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백승호 선수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트윗 현지 반응 보러 vamos. 102 후반전 전체를 뛴다. 뽀꼬 뽀꼬. 조금씩 조금씩 미누토 조금씩 조금씩 뭐 출전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놀로에 보디도 벨. 그 혹은 그것을 볼 수 없었다가 이제 그의 플레이를 볼 수 없었단지 뭐 자기가 뭐 개인 사정으로 경기를 볼 수 없었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썼습니다. 자, 홈에서 꼴등이랑 0대 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포에스 보넬한테 100을 넣어서는 안 된다. Hay cosas que no entiendo.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좀 글을 써줬는데 이게 이 위에도 좀 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백 선수랑 관련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굳이 쓰지는 않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날 이제 까탈란을 많이 써가지고 까탈란으로 쓴 트윗들이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페인어로 조금 가까운 언어니까 번역해가지고 제가 다시 재번역을 한 겁니다. 폰스랑 그라넬이랑 알렉스랑 백으로 역전을 시도한다. 이 네 명의 선수들은 불안정하고 패스도 제대로 못한다 라고 이렇게 다 조금 오늘은 댓글들이 조금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클럽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는 세군다 배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지 않은 백이 일부에서 뛰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면 팝펩 과르디올라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시죠? 이제 지로나 FC가 그 맨시티의 그 이렇게 뭐 산하에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조금 비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꼬는 게 조금 풍자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이게 왈라법이라고 그 나라 이제 중고 나라 같은 건데 중고 나라에 지로나의 로고를 올려놓고선 저 아래다가 브로젝트 폴리스티코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시티의 축구 프로젝트를 뭐 중고로 내놓습니다. 사가세요라고 좀 이렇게 비아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인데 Well, not much 백승호 can do when your team goes down to 10 players. 이거는 좀 영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글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 에우세비오 감독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인터뷰는 영상으로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고 이렇게 기사를 누가 트윗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번역해보면은 에우세비오 감독이 말하기를 하프타임에 중앙을 지배하고 좀 더 컨트롤하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두 명을 동시에 교체했다. 보르카가 조금 통증이 있었다. 백승호 선수가 보르카 대신 투입이 됐죠. 백이 중앙에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감독 판단으로는 중앙을 좀 더 지배하기 위해서 백 선수를 기용했다. 오늘 이제 백승호 선수 반응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안 좋은 내용이 많았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로나 팬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 화가 나 있는 상태인지는 지금 경기 후에 지로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그 스페인어 원문 기사를 제가 좀 번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a derrota dolorosa. 굉장히 뼈 아픈 패배다. El Girona cae en casa ante el colista. 자, 꼴등이란 뜻이거든요. 골리스타가 꼴등에게 홈에서 졌다. Y ya encadena 10 partidos sin ganar en la liga.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열 경기를 이기지 못하고 라리가에서. 그러니까 parece que hoy va a ser el día. 오늘이 그날일 줄 알았어. La visita del colista de la categoría era la ocasión ideal para romper con la mala racha de resultados y sumar los tres puntos de una vez por todas.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조건이 좋았어요. 오늘 그날일 줄 알았습니다. 홈에서 꼴등과 상대를 하니까 우리가 승점 3점을 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나. La afición consciente del momento delicado que atraviesa el equipo respondió presentando una muy buena entrada en el estadio. 그래서 팬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스타디오로 왔다. Pero todas las ilusiones se fueron a pique cuando Chimi Ávila en dos jugadas aisladas adelantó al Huesca en la primera mitad. 하지만 전반전에 두 골을 먹히고선 그 환상은 사라져버렸다. La fragilidad defensiva volvía a castigar a los de Eusebio que ya encadenan 16 partidos consecutivos sin dejar la portería cero. 약한 수비는 에우세비오를 벌했다. 그러니까
수비가 약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6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당했대요. Ni el dominio ni las aproximaciones han sido suficiente para al menos recortar distancias antes del descanso. 그러니까 뭐 하프타임 이전까지는 뭐 경기를 지배하지도 못했고 뭐 그런 흐름을 끊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Eusebio movió pieza en el descanso dando entrada a Granel y a Park por Borja García y Valeri. 에우세비오가 그래서 선수 교체를 했죠.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하프타임에 그라넬이랑 박을 보르하 가르시아랑 발레리 대신 투입하면서 El equipo presentó signos de mejora. 그래서 그 팀은 굉장히 좀 좋아져 보였대요. 하지만 Bernardo vio dos tarjetas amarillas en menos de 30 minutos y el equipo se quedó con un hombre menos. 베르나르도 선수가 그 두 장의 그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그 경기 시간 30분 후반전 3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뛰어말았습니다. 아시는 바르고 그러나 로스 헤룬덴세스 그러니까 지로나 선수들은 부스카론 콘 인스텐시아 엘 골 케 로스 볼비에라 메테레 넬 파르티도 뭐 계속 골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에스페셜멘테 액티보 에스투보 포르투. 포르투 선수가 특히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El Uruguayo muy vigilado por los tres centrales del Huesca. Prácticamente no pudo rematar a portería. 상대편 수비수들 때문에 뭐 사실상 뭐 결정적인 슈팅을 할 수 없었고. El Girona y Asuma 10 partidos en la Liga sin ganar. 지로나는 10경기 동안 연속으로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La noticia positiva es que el equipo sigue sin entrar en descenso. 그 와중에 긍정적인 소식은 지로나가 강등권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 그렇고요. 뭐 백승호 선수가 속해 있는 지로나 팀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백승호 선수 뭐 개의치 않고 본인의 플레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 루루루에고.